우리 증시 양시장 아주 강력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2% 이상의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셀코리아를 지속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안에서 3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매물들 강력하게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동안 조금 부진했던 반도체가 또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마이크론의 호실적 훈풍을 제대로 이어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간만에 엔터주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SM과 JYP 엔터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 영향을 주고 있고요. 금융주도 강세입니다. 보험과 증권, 은행까지 골고루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별 전망과 투자 포인트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간밤 시장의 흐름부터 오늘 우리 증시의 흐름까지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또 현재 구간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강력한 AI 수요를 재확인했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정규장에서는 1.8%의 상승 탄력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아마 투자자들은 좀 기대를 했던 듯합니다. 그리고 장이 마감된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14%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신고가는 150달러 선 부근인데 다시 한번 1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이 애프터 마켓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이와 함께 반도체 ETF의 대표적인 ETF입니다. SOXX가 나스닥에서 무려 1.98%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ETF 상품이 이렇게 2% 가까운 애프터 아워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힘입었습니다. 주가가 2%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전 6시까지 일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 한국 증시가 개장하고 난 이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힘을 받았습니다. 다만 약간 아쉬운 부분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만큼 힘을 받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HBM3 이쪽에서 여전히 삼성전자는 소외되어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좀 부분을 찾아보자면 SK하이닉스가 보시다시피 주가가 11% 이상 상승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중한 때에는 18만 원대를 올려서기도 했는데요. 5거래일 동안 주가는 11% 이상의 상승 탄력을 현재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주부터 14만 원대까지 저점을 낮췄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18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떤 실적을 발표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일단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1% 이상이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DRAM과 NAND 쪽에서 거의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실적을 냈고요. 주당 순이익 EP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를 약 6% 이상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이번 실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어떠할까에 대한 가이던스를 가장 궁금해했었는데 가이던스도 정말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2025년 회계연도의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5% 넘게 상회했고요. EP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13% 이상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성장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서프라이즈를 냈느냐가 이번 시장의 관전 포인트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실적, 가이던스 모두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온 내용들도 정말 좋았는데요. 먼저 HBM 쪽입니다. 여전히 수요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40억 달러가 나왔는데 2024년에는 25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3E 12단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초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수율 개선을 위한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밝혔지만은 이 말은 즉슨
후발주자들이 좀 따라오기까지는 역시나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말은즉슨 SK 하이닉스에게도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실적 발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응용처별 수요 전망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 PC와 모바일 쪽은 여전히 부진합니다만은 기조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여전히 강한 양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것은 정말 좋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기도 했는데 증권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함께 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다울증권입니다. 2026년의 2분기 업황 고점 시각은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2025년이 HBM 쪽의 고점이 아닐까, 피크아웃이 좀 빠르게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통해서 2025년의 이 업황 피크아웃을 이야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증권사의 전체적인 의견이 함께 나왔고요. 다만 주가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습니다. 유의미한 1차 반등의 변곡점 역할을 한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SK증권 측에서는 HBM이 DDR5를 통한 이익 방어료 시장을 과소평가했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HBM 시장은 단순히 원가 경쟁 기반 시장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기술력을 결국에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점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커멘트를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까지의 전체적인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에 이 모건 스탠리 측에서 이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리포트를 제시한 바 있는데 KB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겨울이 온다.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까지 계절적으로 봤을 때 겨울에 추울 때 주가가 가장 좋았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좀 안도를 줬습니다. 실적 장세 이 국면에서는 반도체가 조정을 받은 것은 늘 반복되어 왔던 일일 뿐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30%의 조정을 받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고점 대비해서 20%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정은 뭐 새로운 일이 아니라 늘 실적 장세가 있었던 그 이후에는 조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정 수준을 조정을 한 이후에는 되돌림은 반복되어 왔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입니다. 8월 달에 Winter is Coming이라는 리포트가 나온 이후로 반도체의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차트를 그려낼 것이다 라는 KB증권의 코멘트에 나왔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이어서 화장품 업종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특히 어제 대장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니까 또다시 우리나라 화장품 잘 팔리겠네라는 기대감 속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 생활건강 같은 종목들 급등세를 펼쳤는데 하루 만에 다시 주가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배경에 또 하나의 리포트가 작용을 크게 했는데요. 리포트 좀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주 경기 부양 수요의 팩트와 오해를 제시한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팩트는 중국 로컬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급 증가는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연내에 또 한 번 발표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까지 받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 관련 소비주 센티먼트 개선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중국도 역시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죠. 중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중국 로컬 시장 내 소비력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수요는 증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조달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로컬 화장품사의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혹은 M&A 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화장품 기업들 수혜가 예상되긴 한다라는 것이 팩트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시세는 왜 이어지지 못하고 하루 만에 하락을 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중국 실적 부진이 단순히 소비력 저하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라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그동안 대표적인 중국 화장품 소비주였는데 2분기 실적 굉장히 쇼크 수준으로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소비력 저하 때문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면 왜 그런 걸까요? 일단 경쟁이 심화했습니다. 중국 내 화장품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통 화장품사의 실적 회복 가시성이 낮은 편이다라는 그러한 분석과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화장품 소비주로서 공고히 해왔던 두 회사였지만 이제는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뿐더러 더 강력한 화장품 경쟁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이 양사는 노후화된 브랜드 리뉴얼과 채널 구조 조정 등 중국 내 사업 구조 변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는 중장기로 기업 체질 개선과 동반되어야 앞으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예전에 대장주이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체질 개선을 동반하지 않으면 주가 측면에도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화장품 업계는 우리나라에서 중국보다는 미국향 수출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중국향 기초 화장품 수출액과 미국향 기초 화장품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셔도 올해의 추이를 보셨을 때 미국향이 훨씬 더 높게 치솟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향 화장품 수출액은 아직은 미미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 은 여전히 미국 소비 성장 스토리로 보는 게 적합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대응 물량이 수출 성장 추이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한국 브랜드는 미국 핵심 카테고리 중심 성장을 보인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고요. 에센스와 선스크린, 클렌징 제품, 파운데이션 순으로 한국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 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까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OEM사의 선호 관점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의 직관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OEM사의 중국 법인 쪽에 강화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 콜마를 최소 의견으로 유지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괴리를 좁히는 사원에서 매수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애경산업 역시 브랜드 중 유일하게 중국 실적이 견조한 편이기 때문에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한국 콜마에 대해서 한국 화장품 수출액을 좀 살펴보시면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중국향 수출액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도 우상향하는 패턴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장품주, 대장주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가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국 쿨마 등 제시한 종목들이 높아진 실적 기대치를 충족해 줄 수 있을지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